오빠. 그냥요. 다 채웠는데 피를 못 봐. 칼이랑 몽둥이 들고 있었는데 걸렸으면 만두 될 뻔했어요. 이 집 만두 맛있지. 그가 얼마나 잘 밀고 잘 다지겠냐. 단무지 두 개씩 먹어도 봐주는 건 우리 경준이밖에 없어요. 나 봐주면 되겠네. 아저씨, 단무지 두 개씩 먹는 것도 경준이 따라하는 거죠? 어? 나 원래 세 개 먹는데 어떻게 두 개 먹은 건데? 아무튼 고맙다. 어? 남은 건 너 다 먹어. 난 만두가 되든 뭐가 되든 가서 해결해 봐야 돼. 남은 것도 없잖아요. 아저씨가 쓰레기 갖다 버려요. 요즘 나 따라하는 거야? 따라오지 마. 아, 그러게 왜 따라와? 아, 못 되겠네. 야, 알았어. 야, 쓰레기 내가 버릴게. 나 여기로 옮겼어. 1층에 같이 있어주고 싶지만 2층에 따로 있어줄게. 이럴 줄 알았지만 이러지 말랬지. 안 돼. 나도 이 상황에 적응은 잘 안 돼. 널 도와주고 널 까주고 정말 좋은 사람 같아. 낚시터에서 저만 일찍 보냈잖아요. 묻지 않았어요. 여동생. 그런 후 선생님 왜 저한테 말 안 해요? 이사장님 편찮으신 것도 저한테 얘기 안 하셨어요. 다른 데서 들었어요. 선생님한테 지금 뭐예요? 알았어, 알았으니까 위험하다 싶으면 꼭 나 소환하고 어디 높은 데 절대 가지 말고. 왜 저 때문에 선생님이 힘드셔야 돼요? 선생님하고 저하고 남자 여자로 시작하는 사랑이에요. 뭐야? 지갑 어딨어? 놔요. 여기 있어? 놔요. 이건 내가 잘 지킬 테니까 넌 여기 잘 지켜. 믿는다. 그래, 곧 내 생일이야. 미국에서 돌아온 이유도 그것 때문이고. 생일 파티 하러?
미국에서 준비한 대로 일 잘 마무리되면 생일 파티 하자. 미국에서 뭘 했는데? 혼자 잘 살 수 있는 준비. 늦어서 미안해. 생일 축하해.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좋은 소식 먼저 들을래요. 예를 들면 맛집 같은 거. 아낌없이 주는 나무 다시 오세요. 그래. 나랑 같이. 생각보단 짧네요. 가을 되면 거기서 불꽃놀이란 거라. 내가 너 서울 가자고 꼬시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오해나 하지 말고 들어. 핵심 질문들 선생님이 해줘서 좋았어요. 진명훈 원장한테 징계받으러 온 자리가 아니라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 성장했는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약속은 왜 있는 거라고? 약속한 거다. 너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야. 네, 좋아요. 나쁜 소식은요? 내가 너 같이 보게 해줄게. 너 진짜 너 방금 죽을 뻔했어. 혹시 모르잖아요. 기적적으로 회복될 수도. 이 수술 내키지 않으시면 제가 하면 안 될까요? 절 포기하실 건가요? 첫사랑이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이 바보야, 너 때문에 아프잖아. 왜 또 옷은 춥게 얇게 입었어? 나를 피하는 눈빛이 야윈 너의 얼굴이 그런 네가 미워서 나는 또 밤새 취해 간다. 이 바보. 말자. 잡을 수 없게
감사합니다.